계속 자리에 계시면 팀 막내인 제가 가서 눈치를 드립니다. 저는 맞아요. 7년생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심도 할까요? 심도 있게. 저희 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루하루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더 좋은 워라밸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지점에서 고객들이 기업체거든요. 기업체가 여름휴가를 간다. 그러면 대출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 은행 지점 측면에서도 업무 강도는 좀 낮아지는 시기가 오고 또 인사이동 시기에 있어서는 손바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때는 좀 업무 강도가 낮고 맞아요. 프로젝트별로 네 맞습니다. 시기별로 예, 정말 다르지만 본인의 일이 끝나면 칼같이 퇴근을 해도 되는 분위기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당연히 네. 이제 업무가 남아있으면 네. 남아서 하는 거고 오늘 내가 일을 다 했다 6시 되자마자 끄고 나가도 됩니다. 지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지점장님이신데 지점장님이 6시가 되면 딱 나가시지는 않거든요. 계속 자리에 계시면 팀 막내인 제가 가서 눈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웃으면서 퇴근하십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행통이라는 시험을. 네 맞아요. 예. 과목이 두 개이고요. 예. 시험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근데 이만큼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지 은행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직 두 개 중에 하나를 못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별화된 복지는 저희 본점에 있는 치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이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무료로 스케일링도 받을 수 있고 찾아가서 이제 좀 봐달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좀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능력 쪽으로 되게 지원이 많아요. 토익을 본다거나 토플 아니면 영어 학원 심지어 전화 영어까지 모두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좀 추천할 만한 예, 일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X죠. 완전 X. 네. 예. 저희가 블라인드잖아요. 예. 채용이 끝날 때까지 나이를 모릅니다. 대학 졸업 증명서나 졸업 예정 증명서를 최종 합격한 후에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웬만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저희는 지원 동기라는 항목을 1번 항목인데 지금 항목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손으로 편집 저는 쓰듯이. 맞아요. 자소서를 쓰면은 편집자나 뭐 주변 관련 현업 분들에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책성만 강조하면은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충분히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수익성도 중요한 예, 수익이 있어야지 정책금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밸런스를 가끔 막 조사만 하다 보면 잃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뭐 주변이든 아니면 또 도움을 받아서 첨삭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큰 팁이 될 것 같아요. 경제직렬로 저는 입행을 했는데 경제직렬 준비하는 뭐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고시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고시 준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행정고시나 뭐 다른 고시에 필요한 경제 교과서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영직렬이고요. 회계사 공부하는 내용을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냥 일반 중급 회계뿐만 아니라 뭐 고급 회계 그리고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은 많이 예, 다독했습니다. 네, 저는 전산직렬로 입행을 했는데요. 대학교에서 배운 교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정보 처리 기사나 보안 기사 뭐 기출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었고요. 다른 공기업의 전산직렬 기출 문제. 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성면접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른 게 저는 산업은행 인턴을 했기 때문에 인턴한 사람들한테는 인턴 경험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지원 동기와 업무에 대한 저의 관심도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PT 면접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리고 미리 7년생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들어가세요. 예. 예상할 수 없는 경영, 경제 관련된 주제를 주시고 정말 순발력 있게 자기의 답안지를 만들어서 앞에 계시는 세 분 면접관 앞에서 혼자 들어가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평소에 신문이나 뭐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조별로 들어가서 본인 자리에 정해져 있는 그 역할이 있어요.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팀이다 라고 정해지고 그 다음에 토론 주제가 주어집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 제가 반대의 입장이 팀이면 저는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찬성팀을 설득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면접입니다. 주제 자체가 되게 갑을방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여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근데 경청을 잘 해야 되고 나이스하고 맞아요. 젠틀하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갑자기 약간 흥분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차에서 못 뺐죠? 네, 못 뺐죠. 네, 그런, 네, 네. 그런 느낌? 두 팀이 강당에 들어가서 주어진 상황을 받게 되고요. 그 상황에 맞는 상황극을 하는 면접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고 대본도 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상황극 내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연극을 하는데 서로 간에 어색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야만 하는 연기력을 보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연기력을 보는 여러 명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연극을 끝낼 수 있다. 완결지을 수 있다. 이 협동심 같은 거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임원진 면접은 베이스는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받았던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은 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회식 좋아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정말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많이 필요했어요. 산업은행의 역할에서 판단해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 금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지점이랑 정말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기업체 대표이사님? 산업은행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실 때 진짜 어려웠을 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예. 여기까지 클 수 있었다. IMF 때 얘기하시면서 네 맞아요 진짜 많아요. 비 올 때 우산 뺏지 않고 오히려 네. 와가지고 우리 믿고 사업하세요 이런 맞아. 어떤 경험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산업은행은 같이 가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기업가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시면 맛있는 점심 원하면 저녁 술까지 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메신저로 봐요. 쪽지 보내시면 제가 달려 나갑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알아서 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해서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회사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